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그날의 다짐과 약속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유가족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행동하고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 팽목항의 빨간 등대가 안산 화랑유원지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리운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봅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11분. 수학여행을 가던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 희생자만 250명. 교사와 일반인 희생자 모두를 합치면 자그마치 304명입니다. 끝까지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 10년간 외쳤지만 10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러니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와 같은 어이없는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책임 인정,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10번의 봄이 아직 따뜻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이 사회에 아직 뿌리내리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에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가지만 이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이 실현되도록 시민들과 연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10년도 안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